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액체괴물 슬라임한테서 도망쳐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호호이 하겠습니다. 자, 점프는요 끝에서 해야지 조심스럽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는 뭐지? 아주 간단하게 올라가 주시면, 아, 엄마야 밀지 말아요 녀석이, 이거 나를 밀어. 굉장히 뭐지, 공격적이고 그 빠른 녀석이었어요. 빠른 친구였어요. 어허이. 자, 근데 슬라임한테서 도망쳤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다. 여기 설마 통과가 되네. 이 친구만 믿고 가야겠구만. 어, 그렇지 친구야. 친구야, 그냥 가! 아니었다! 아, 이쪽이 다 진짜가 아니었네? 아이, 속았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됐고요. 이번에는 저기서 이제, 엄마야, 불가마가! 불가마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여기서 이제 왜 닿았을까요? 분명히 점프를 일찍 꼈는데요. 일찍 점프를 제대로 꼈는데 말이죠. 혹시 모르니까 그냥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코 닿을까봐가 아니라 사실은 닿을까봐요. 네. 이게 이제 대각선이기 때문에 점프를 뛸 때 발끝이 탁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뛰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거는 마치 그 썬칩같이 생겼네. 썬칩. 여기는 왠지 그냥 다 진짜일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가지고, 역시나 전부 다 진짜였다. 우주선 전부 다 진짜였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자로 가는 저 친구 떨어졌어. 조심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자, 조심해서 여기서 대각선 꺾을 때가 힘들거든요. 이게 그냥 갈 때는 괜찮은데 대각선 꺾을 때가 빨리 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점프를 해가지고 요렇게 빨리 넘어가주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호록 이렇게 지나가 주시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올라간다. 여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저기를 가가지고 이제 저쪽에 저기 보이는 저기를 가야지 이제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끝판이 며칠이려나 봅시다.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한 아니야 더 빨리 한 번도 안 죽고 계속 간다면은 순식간에 클리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꿀꿀. 지금 1등이 16탄입니다. 16탄이요. 와, 좀 긴데. 여기 호잇. 그렇지. 그 다음에 빨간색 막대기에 절대 닿으면 안 되고, 요거는 빨간색 공을 밟고 가야 되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튕겨나갈 수 있거든요. 세이브 밟아주고. 자, 여기서 저기로 한 번에 점프를 뛰고 싶었는데,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의 엄마야! 거기서 죽네. 거기서 죽다니. 다시 가도록 하죠. 자, 다시 자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분히 재빠르게 점프를 뛰고 그대로 멈추면서, 그렇지, 이렇게 도착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밟으면 사라지는 계단이라서, 그 저 친구 이제 그 무지개 개다리 그 사다리 올라오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슬플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오, 저기 다리인가? 다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보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차라리 그 산악 등반하는 클라이밍하는 것 같이 생긴 게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긴 거는 머리를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로 튕겨나면서 떨어질 때가 많은데, 차라리 요 나무는 그냥 돌아서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간단히 클리어 할 수가 있었다. 좀 길긴 했지만요.
저 위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우와, 잠깐만, 다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계단이 없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서 저로 이제 점프를 뿅 뛰면 되는 곳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왔던 거랑 조금 비슷한 크기의 길이만큼만 가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금방 갈 수 있겠다. 두근두근. 과연 어떤 점프맵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간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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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 아! 까비! 아이, 정말 아까웠다. 정말 아까웠네요. 정말 아까웠어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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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잡이가 되어주도록 하지. 저 친구 뭔가 이동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이상하네. 친구 이거 벌써 내 등 뒤로 딱 붙어 있다고? 아니 이 녀석 굉장히 잘하는 친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곳으로 줄여서 점프를 뛰면서 지나가 주도록 하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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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여기 또 아까 그 나무 올라갔던 나무 같은 건데 이거 또 올라가요? 아까 올라갔잖아요. 또 올라간다고? 세상에 마상에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하죠. 왜냐? 점프 맵이니까요.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산을 왜 탈까요? 산이 있기 때문이죠. 아주 명언입니다. 정말 명언이죠. 엄홍길 대장님의 명언이었고요. 점프 맵을 왜 하느냐? 점프 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붙죠 붙죠 완전 붙죠요. 점프맵은 모두 다 재패를 해버릴 것이다. 모든 점프맵을 전부 다 다 깨버릴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요. 왜냐면은 빠르게 깨야지 다른 점프맵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요거 빨리 가는 발판 같은데 좀 피해주시고. 좋아요. 여기도 이제 대각선으로 점프를 뛰면은 거리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발걸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조금 더 직선으로 줄여가지고 말 그대로 축지법이라고 아시나요? 땅을 접어서 달리는 거예요. 저기 거리를 접어가지고 조금 줄여버린 아주 그런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쇼호 빨간색 구슬. 끝에서 점프는 어디서 뛰어야 된다고요? 끝에서. 왜냐고요? 떨어지니까요. 잘못 뛰면 떨어지거든요. 끝에서 안 뛰고 조금 더 일찍 뛴다거나 늦게 뛸 경우에는 그냥 떨어지고, 일찍 뛰어도 못 밟아서 떨어지고, 어쨌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아파요. 아프면은 안 되겠죠. 아프면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면은 슬퍼지고, 슬퍼지면은 안 됩니다. 기뻐야 되기 때문에 점프. 크, 잘한다. 또 이거야. 또 이거냐고요. 이거 어우. 진짜 이거. 이거 저기도 이제 여기가 조금만 더 짧았으면은 땅땅땅 밟고 지나갔을 텐데 짧지가 않아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됐지만. 또 요거예요. 또 요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짧은 거리를 꼬불꼬불해가지고 굉장히 거리를 길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슬라임이라며. 슬라임 어디 갔습니까? 네? 액체괴물 어디 갔어요? 거꾸로였어. 액체괴물 어디 갔냐고요? 네? 액체괴물 보러 왔는데 액체괴물에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요. 액체괴물 저거 처음 시작할 때 액체괴물 살짝 있었는데 액체괴물 어디 갔냐고요? 네? 어디 갔는지 내가 꼭 찾아내고 말겠어요.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액체괴물 빨리 보여주십시오. 찾지. 좋았다. 벌써 41탄이에요. 굉장히 빨리 지나왔죠? 여기서 다시 또 집중해가지고요. 점프. 밟아주고, 이렇게 가주시고, 여기도 또 파란색 발판을 밟고 가다가, 이번에는 여기는 왠지 벽에 팔이 닿으면 안 될 것 같죠? 벽에 팔이 닿지 않기 위해 조심해. 빨간색 밟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지. 빨간색을 밟으면은 죽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하는 것이고요. 호호이 차하이 예. 자, 이번에는 파란색 기둥을 지나서
이번에는 수수깡 생각이 나네요. 얘네를 보니까 옛날에 수수깡으로 집 같은 것도 만들고 기린도 만들고 막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수수깡 너무 약해가지고 오핀 같은 걸로 이제 고정을 시키긴 하는데 너무 약해요. 물론 여러 개를 같이 껴놓으면 좀 더 강력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잘 부러진다는 거. 하지만 나뭇가지 하나가 잘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나뭇가지를 여러 개를 겹친다면 잘 부러지지 않겠죠. 그 뜻은 무엇이냐? 친구들과 힘을 합해서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카메라를 돌렸을 때 통과를 시켰을 때 땅이 통과가 안 되면은 그 땅은 밟히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밟히는 땅이 무슨 땅이냐? 말 그대로 밟히는 땅이에요. 땅 밑으로 쑥 꺼지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왠지 초록색일 것 같아. 그렇지, 좋았다. 크, 초록색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역시나 초록색을 밟고 지나가는 게 맞는 답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일자로 된 길다란 거 지나가 주시고 여기는 왠지 빨간색을 밟고 지나가야 될 것 같죠. 언제든지 적은 바뀔 수가 있다. 주적, 아니야, 주적이라니. 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것도 밟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지. 여기는 가짜다. 그러면은 여기다. 여기는 진짜다. 그러면 여기다. 여기는 가짜다. 그러면 여기, 여기다. 크, 좋았다. 왠지, 아하하, 속았다. 발판이랑 같은 색깔이라서 저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렌지색을 밟아야 됐어요. 오렌지색을 밟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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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주시면은 됐고, 요건 톱점프는 끝에서 최대한 높은 곳에서 뛰면은 또 이제 낮아지는 낙차가 있으면서 앞으로 가는 전진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뛰면은 좀 더 먼 거리를 뛸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번 점프 뛰는 구간. 오호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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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그냥 쉬지 않고 점프를 뛰어도 되지만 살짝 중간에 방향키로 앞으로 가는 키를 살짝 떼주시면은 속도가 살짝 멈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그 미세한 거리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아주 안전하게 다음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기다렸네. 함정이 기다린 건 조금 까다롭거든요. 왜냐면은 점프가 너무 일찍 뛰어도 너무 늦게 뛰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좋았다, 좋았어. 여기 호호이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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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이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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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쩌. 자, 그리고 계단 따라갈 필요 없죠. 또 진짜 같다네. 요거다. 어느 것이냐? 이거다. 어느 것이냐?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면은 요거다. 어느 것이냐? 이것도 아니다. 뭐냐? 요거다. 하하.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투명한 발판도 밟고 아주 편하게 지나가 주시고요. 투명한 발판이 또 있네요. 하지만 너무나 편하고 쉬운 것. 이 정도는 다들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지 않은가요? 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눈을 감으면은 못해요. 눈 감고 어떻게 해요? 도착! 다 깼나 이제? 다 깬 것 같은데 이제 골대 거의 다 도착한 거. 이거 그거 같다. 에이스 초콜릿 있거든요. ABCD 써져 있는 거 그 초콜릿 같아요. 봉투에 조그맣게 그 사탕처럼 포장이 돼 있는 초콜릿 있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초콜릿이거든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거 한 봉투 사놓으면은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다 까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빨이 다 상해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미리 덜어놔서 몇 개만 먹을 거야 라고 약속을 꼭 해놓고 묵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순식간에 전부 다 먹어버리고 살도 뒤룩뒤룩 찌고 이빨도 막 썩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좋았다. 예, 아직도 좀 남았네. 아직도 좀 남았네. 조금 남았어요. 다 왔어요. 이제 저기 돌아서 삥! 그냥 이제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마라톤! 노맨! 거기가 멀었어. 머리통이 날아가죠. 갑시다. 비가야 다시 가자. 하하이. 여기서 요로 뛰어. 뭐야? 왜요? 발가락. 발가락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이곳에는 신발이 안 달려있거든요. 이거 정말 옷이 정말 귀엽고 이쁜 옷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나 좋은 것 여기는 여기다 또
여기는 여기다. 또 여기는 여기다. 또 여기는 여기다. 또 너무나 간단하게 지나가 버렸고요. 이거는 물감. 물감이 쏟아진 곳을 지나가서 여기 파인고랑 요거랑 이렇게 합치면은 딱 하나의 정사각형이 되겠죠. 블록놀이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올라가서 여기는 목 높이에 점프 맵을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냐? 허허이, 저이, 저이. 여기는, 네, 그냥 판때기. 이게 이제 딱 다 왔는데, 딱 보니까요, 제작자가 만들다가, 이제 너무 힘이 뒤틀어. 이제 좀 다 만든 것 같아. 라는 입질이 온 겁니다.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가끔 딱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하느냐, 이제 그냥, 그만하자 라고 그만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만둬도 되는 거고요. 꼭 굳이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딱히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다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가끔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은 웬만하면은 안 만드는 게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고 나면은 나중에 남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아하!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말이죠. 거의 다 왔는데 죽어버려. 아! 저게 다 모여있네. 호호이! 타하이! 토호이! 토하이! 호호이! 토이! 토이! 호호이! 토이! 초이! 초이! 타! 됐다. 이렇게 주문을 외워주시면은 힘차게 더 힘차게 예이! 오! 와하! 이겼다! 받겠어요! 슬라임 탈출 맵! 슬라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슬라임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세상에 마상이에요. 코빼기도 안 보였다고요. 이거 속도 빨라진 거 없나? 속도 빨라진 거 없나요? 저기 날라가서 저거는 한번 더 타보고 싶은데 요건 거 같은데 속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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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날라갑니다. 저 미끄럼틀 한번 더 살 거거든요. 미끄럼틀이 제일 재밌었어요. 간다! 내가 간다 미끄럼틀아. 호호 날라간다. 나는 이제 맵을 깨고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다는 거. 크, 하늘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그가 하늘을 달리고 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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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멈춰 여기서 또르륵 떨어지고 갑니다. 미끄럼틀 호! 안녕!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임 탈출 맵이었는데요. 슬라임이 없는 슬라임 탈출 맵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